몇천 원짜리야 몇만 원짜리 육포를 사긴 했는데 뭐 몇 배나 차이 날 만큼의 맛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든 사람의 정성이나 노하우가 좀 더해진 정도인데 너무 과한 제품은 개인적으로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트러버의 황 사장입니다. 제가 여름을 맞아가지고 머리를 좀 시원하게 잘라봤습니다. 머리가 좀 지저분해서 뭐 직접 잘라주고 싶다 뭐 이런 분도 있어가지고, 근데 막상 자르고 나니까 김정은 코스프레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이해는 합니다. 제가 뭐 외모 때문에 방송하고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황정은이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요즘 SNS를 보다 보니까 육포 광고가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명인이 만들었다, 3대째 이어서 만든 기술이다, 궁중의 기술로 만들었다. 그래서 몇 개 시켜 먹어봤는데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맛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먹을 육포, 좋은 육포를 고르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방송입니다. 좋은 육포를 고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먹음직스러운 빨간색은 자연 건조 상태에서 발생하는 색깔이 아닙니다. 육포를 인공적인 과정을 포함하지 않고 자연 건조하면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먹음직스러운 빨간색의 비밀은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이게 발색제기도 하고요, 보존기간도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육포하면 떠오르는 이 빨간색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첨가물의 색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색깔이 별로 보기 안 좋다 그래도 검붉은 육포가 좀 더 좋은 제품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부제인 소르빈산 칼륨에 주의해주세요. 소르빈산 칼륨은 방부제인데요, 뭐 여기서 방부제를 넣었다 안 넣었다 뭐 그걸 가지고 따진다는 건 아닙니다. 바로 아질산 나트륨, 이 아까 전에 발색제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소르빈산 칼륨을 더하면 일반 상태에서는 문제가 크게 없다고 해도 일정 이상의 열을 가하게 되면 발암물질의 에틸니트릴산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과 방부제인 소르빈산 칼륨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부어드시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기의 원재료, 그 다음에 수입국을 잘 보고 구입하세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고기 육포라니 생각하지만 실제로 돼지고기 육포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육포라고 해도 부위를 표시한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육포에 쓰이는 소고기의 부위는 오둔살이나 홍두깨살을 쓰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가른 고기를 육포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른 고기의 경우는 뭐 선도가 떨어지거나 어떤 잡육이 섞일 수도 있다는 확률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통고기를 쓴 그런 육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원료 유기의 수입국을 보면요, 호주나 한국산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국가고요, 근데 과거에 중국산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DNA가 추출되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원재료의 수입 국가를 보시는 것도 유의하셔야 될 점 같습니다. 그리고 고급 육포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무항생지 여부도 표시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원재료 부분을 꼭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유통기간에 유의해주세요. 사람이 먹는 육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 이내의 유통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아지들이 먹는 육포는 보니까 2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유통기간이 긴 경우에는 그만큼 보존제를 사용했을 확률이 높은 만큼 아무래도 유통기간이 1년 이내 제품 중에서 저라면 6개월 이내의 제품으로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도 산화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특유의 감칠맛도 약간씩 퍽퍽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요, 육포도 건조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유통기간이 상당히 길다, 그러니까 뭐 언제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것보다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육포를 먹는 게 여러분한테도 좀 더 촉촉한 식감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육포에 관해서 여러분이 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다뤘는데요, 육포라는 게 뭐 요즘은 어린이용 육포부터 뭐 강아지용 육포까지 뭐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먹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뭐 방송을 위해서 몇천 원짜리야 몇만 원짜리 육포를 사긴 했는데 이게 사실 뭐 몇 배나 차이 날 만큼의 맛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든 사람의 정성이나 뭐 노하우가 좀 더해진 정도인데 너무 과한 제품은 개인적으로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잘 만든 육포 제품이 다양한 곳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좋은 육포 골라서 맛있는 고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트러버의 황 사장이었습니다.